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면역력 어떠신가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만성질환이 없다면 정말 면역력이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 면역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쁩니다. 그 이유는 이 면역력이란 것은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스로 나의 면역력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의 면역력 상태, 과연 어떨까요? 사실 면역력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가 중요하죠. 음식 습관이라든가 수면 습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면역력 세포를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을 통해서 스스로 면역력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드릴 설문은요, 총 18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몸의 전반적인 상태, 또 변의 상태라든가 또 감정과 수면 상태, 또 식생활 상태, 생활 습관, 또 피로감,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설문은요, 아직 타당도와 신뢰도가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 논문으로 사용된 설문은 아니지만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면역력을 알아보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설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18가지 문항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몸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손발이 잘 붓는다 라는 증상. 두 번째는요, 내가 너무 말랐거나 너무 뚱뚱하다. 그러니까 비만이거나 너무 저체중인 경우고요. 세 번째는 어깨 통증, 허리 통증 같은 근육통이 자주 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이네 가지 증상이 바로 몸 전체에 대한 설문입니다. 그 다음 배변 상태에 대한 설문이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배변 후에 또 잔변감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다. 그러니까 장의 기능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과 수면 상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곱 번째,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편이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강한 스트레스를 본인이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운 그러한 상태가 돼 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밤중에 자꾸 눈이 자꾸 떠진다. 이런 상태가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식생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열 번째, 나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11번째가 튀김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 12번째, 외식은 일주일에 4회 이상 한다. 13번째가 식욕이 너무 없거나 공복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14번째죠. 평소 운동을 잘안 하거나 일주일에 한번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경우. 15번째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생활이 불규칙하게 하시는 경우 여쭤보고 있고요. 그 다음, 피로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17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항상 아침에 피곤한 상태죠. 그 다음에 18번째가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항상 피로감에 쌓여 있다. 이런 경우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앞에 18개 문항을 한번 쭉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그리고 얼마 정도가 정상인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18 문항 중에서 3개 이하가 나오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4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오면 약간,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개에서 10개 정도면 조금 더 경고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 11개 이상이면 면역력이 결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면역력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18문항을 가지고 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혹시 점수가 좋게 나오신 분들은 잘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셔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면역력 올리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